2.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의 삶에는 크게 네 단계의 중요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성도의 신앙 단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분리. 고향 친척과의 분리.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 갈대아 우르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떠난 것은 신앙의 첫 단계인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바그다드 동남쪽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며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최고 절정기였는데 이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안락한 생활의 유혹으로 거기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두 번째로 그를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고향과 친척뿐만이 아니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 5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집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이때 데라는 145세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145세나 된 아버지 데라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비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났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가고자 했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로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서 데라에 대한 부정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정을 끊고 하란을 떠나고 그로부터 60년 후에 데라는 205세의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분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분리, 롯과의 분리.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롯은 세상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 11, 12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 온들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롯이 요단들을 볼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롯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했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갈대아우르를 떠나 낯선 이방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줄곧 함께해온 유일한 피붙이였습니다. 늘 곁에서 의지가 되었던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을 이기고 불리한 자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과 분리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리, 이스마엘과의 분리, 창세기 21장. 마침내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 수단과 잔꾀의 결과로 태어난 첩의소생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축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자신의 계획과 능력의 포기, 즉 자기 부정의 단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11절에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 17년간 그의 첫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을 붙들고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이스마엘, 어느새 대략 17세로 부쩍 성장한 이스마엘을 첩 하갈과 함께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단호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한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큰 아픔,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을 내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지만 내게 너무도 사랑하여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참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리, 이삭과의 분리,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이 사건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애착하는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입니다. 죽음과 맞바꾸는 분리요, 자기 전 존재의 밑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착을 가졌던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뿐 아니라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게 대한 애착까지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마지막 애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 신뢰로 극복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 장로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도의 신앙 여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분리를 통해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생활, 옛습관, 옛 모습과의 분리가 아니면 명령하신 새로운 사명지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분리하여 버릴 것을 요구할 때 철저히 버리지 못한다면 훗날 그 대상이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여 잠시 풍요를 누리던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최종 정착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복종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만 보아도 기득권의 상실이요, 안식처의 상실이요, 고독한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상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분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인 아비, 데라, 조카, 롯, 첩의 아들 이스마엘, 본처의 아들 이삭과의 분리의 아픔을 모두 믿음으로 감내하고 승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분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신령한 히브리인 유브라데를 건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걷는 거룩하고 영예로운 길입니다. 거룩한 분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서는 거룩한 분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여러 가지 세상 학문이나 신학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들과의 타협은 결국 순수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걸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복을 영어 성경에서는 incredible bless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말합니다. 이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분리의 아픔을 딛고 오직 말씀만 조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큰 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3.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 아브라함. 이제까지의 족보는 모두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에는 군더더기나 쓸데없는 것이란 없습니다. 족보의 기록은 아브라함을 알리는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즉,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통로, 경건한 자손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수고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족보 기록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중에 기록되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후에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첫 관문이 열렸으므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담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이 땅이 아닌 지옥 구덩이에 빠진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신약에서도 그 중요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증폭되는 죄악의 역사.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죄악의 큰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선악과 사건, 가인의 살인 사건, 라멕의 노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홍수 심판, 바벨탑의 건설과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 점점 더 끊임없이 죄가 증폭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죄악이 한 개인으로 시작하여 집단, 민족 단위로 점점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에 죄가 처음 드러난 것은 함을 통해서였지만 그 죄가 세력을 더하여 전 인류로 확산되자 바벨탑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너무도 막강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고 바벨탑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을 침범하기 위하여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높은 성과 대를 쌓는 반역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밧줄을 끊고 스스로 잔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탑 반역 사건은 대홍수가 있은 지 100년이 조금 넘는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새 죄가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져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당시는 끔찍했던 대홍수 심판 중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급기야 대홍수로 심판받은 사실을 안 노아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살았던 350년의 삶은 홍수 심판 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보존시키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뜻을 만방에 전하고 또 후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2. 죄악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 보전의 뼈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창세기 11장까지 점점 농후해지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 구속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앙 보전의 뼈대, 즉 구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가죽 옷을 입히셨고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라는 저주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살인자 보호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시키고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동시에 구속사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시면서 언제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심판과 형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 보전의 뼈대는 조금도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시작. 바벨탑 심판을 끝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구속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잘것없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서 구속사의 시야가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첫 관문을 여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셈의 족보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에스겔 33장 24절,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99세의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개명하시면서 그 뜻을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개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제 역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와 인류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보존하셨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 그의 후손들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미 타락 이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구속사의 연장선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마침내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길고 긴 전주곡이요 서론에 불과하며, 구속사의 실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는 구속사의 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서광이 비추고 있는 희망의 장면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다시 시작된 구속사의 행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인간의 끝없는 불신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적 경륜을 올바로 깨닫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찾는 경건한 자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망할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대한 구속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최종 완성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최후 승리의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와 분리된 별도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시작된 구속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전개되는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적을 완수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 풍조가 바뀌면서 보이는 세계 역사가 수없이 변천을 거듭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도도히 흘러왔으며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구속의 완성의 때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족보 속에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는 구속 계시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역대의 연대 속에 깊이 묻혀있던 하나님의 기묘한 구원 섭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요, 계획이요, 설계도요, 더 나아가 그것을 성취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요,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원의 복음 운동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수원지는 성전이요,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물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또한 그물은 점점 불어나는 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던 생수가 계속 솟아나와 순식간에 큰 물이 되고 바다에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강 좌우에 잎이 시들지 않는 새 실과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각처의 모든 것이 번성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강가에 어부들이 왕래하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원동력을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우주와 열방을 살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지구의 중심 골고다에서는 신령한 생명수가 한없이 솟구쳐서 전 우주까지 흘러들어가 살리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보내는 세계 도처의 제단은 신령한 골고다입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생명수가 깊은 제왁의 땅을 뚫고 솟구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자꾸만 불어나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물된 동산이라 함은 하나님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의 방향을 계속 그 동산 쪽으로 잡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그곳은 늘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동산입니다. 푸른 초장이 끝없습니다. 거기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며 항상 싱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므로 육신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평강과 기쁨이 한량 없이 흘러 넘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고 동해와 서해로 흘러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이런 가뭄과 기근의 땅에 생명수가 차고 넘침으로 포도가 있고 풀이 익어져 양떼들이 젖을 내는 풍요가 펼쳐집니다. 한때 성전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통곡하였는데 이제 그 갈증을 풀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모세가 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마치 폭포수처럼 활활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었기에 광야에 있었던 수백만 명의 백성이 다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생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의 뼈가 자라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군대가 되었듯이 생기, 곧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생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수의 교회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생명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본질적인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우리들을 쉴 만한 물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잔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망할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날, 창세기의 족보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침내 거대한 구속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 완성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후 승리의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간곡하게 외쳤던 모세의 마지막 명령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소망하는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대 연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새로운 사명의 음성입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는 순간 죄악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깨어있는 등불,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경건한 자의 영혼을 등불 삼아 일하십니다. 주의 마지막 재림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